시작합니다. 자, 월요일 저녁에 즐거운 시간이죠. 우리말 겨루기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말 겨루기 제1단계 낱말 찾기. 주어진 처성으로 낱말 찾기. 명사만 인정하며 낱말당 50점. 낱말을 못 찾으면 도전은 중지된다. 첫 번째 도전자입니다. 후회 없는 내일을 위해 오늘도 달린다. 박서혜 씨. 신입 공무원의 열정으로 달인까지 가자. 네, 박서혜 씨 오늘 우리말 겨루기 출연하기 위해서 아버님이 좀 도움을 많이 주셨다고요? 아버지께서 평소에 주말마다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다 주시고 또 용돈도 주시면서 금전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책을 빌려주신 것보다는 금전적인 돈, 용돈이 더 좋으셨던 것 같은데 박서혜 씨가 최근에 입사를 하신 거죠? 네, 최근에 입사를 해서 지금 수습 기간인데 연가가 허락되지 않은 상태에서 팀장님께서 특별히 허락해 주시면서 군포시청을 빛내고 오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빛내고 오라고? 네, 아울러 저희 저를 응원해 주신 동료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야, 군포시청에서 진짜 박서혜 씨를 열심히 응원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박서혜 씨 신입 공무원입니다. 자, 1단계 함께 해볼까요? 번호표 드립니다. 2번. 2번 문제입니다. 향기가 나는 식물의 하나입니다. 4군자는 매화, 이것초, 국화, 대나무다 라고 하죠. 난. 난 맞습니다. 가난. 난쟁이. 아쉽네요. 못난이, 온난화, 장난감 등이 있겠지요? 자, 박서혜 씨 1단계 150점 획득했습니다. 20대의 패기로 시작한 도전, 달인으로 결실을 맺겠다. 권지은 씨. 상큼 발랄하게 달인감 달려가자. 가자. 대학생이죠. 네. 아직 20대고. 근데 권지윤 씨가 평소에 독서를 그렇게 많이 하신다고요? 네.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서요. 계속 다독상이라든지 독감상이라든지 받아왔었는데 이게 버릇이 돼서 대학교에 와서도 매주 두세 권씩 책을 읽어요. 그래서 어휘력이나 맞춤법에 있어서는 제가 좀 다른 분들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책 읽는 것도 좋아하시고 우리말에도 관심이 많으신데 우리말을 공부하는 이유가 특별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역업에 종사하는 게 꿈인데 이제 무역을 할 때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역할도 좀 하면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좀 널리 알리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우리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거에 대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우리말에 대해서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 이 우리말을 사랑하는 패기, 20대의 패기 열정 느껴지십니까? 자, 20대의 열정으로 우리말 겨루기 시작해보지요. 네, 지읒으로 시작하는 한음절짜리 낱말 한자어입니다. 이것을 빼다 라고 하면 힘 따위를 다써 기운이 다하다 라는 뜻이지요. 정답은 진 하겠습니다. 진 맞습니다. 거진. 거진 있습니다. 쉽네요. 침달래, 진돗개 이런 쉬운 것들도 있었는데요. 권지윤 씨 1단계 100점 획득했습니다. 봄날처럼 늘 활기찬 삶을 살고 싶다. 윤로아 씨. 자신 있게 당당하게 최선을 다하자. 출발.